급전이 필요해 고가의 가방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놨는데 한 사람이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거래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지방 출장 중이라며 택배 거래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편에서 가방 영수증과 포장 과정, 어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건지, 어느 지점에 맡길 건지 등 사전에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꼼꼼히 챙긴다며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편의점 택배를 맡긴 후 택배 송장과 택배 사진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대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건값도 입금되지 않았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편의점 택배함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미 고가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건 너무 그냥 사기를 당한 기분이 확 드는 그런 사연인데요. 일단 CCTV를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택배함을 열었을 때 물건이 없었습니다. 남성이 가져간 거를 확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후 내용을 좀 따로 전달을 받았을 때. 이게 상대편 행위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 절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예. 처음부터 이 의뢰인을 속여서 예. 특정한 택배함에 한 것에 대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서 뭐 환불받는 절차 등으로 물건을 꺼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경우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하급심에서 이와 같은 신종 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예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읽으면서도 아, 이거 사기인데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확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 편의점에 또 무인 택배 보관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 보관함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편의점에서도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네, 이 사건을 보면 예. 여기서는 이제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의 편의점 경우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서 예. 잠금 장치가 있는 유료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잠금 장치도 없는 바구니나 네. 박스를 택배 보관함으로 사용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배송 접수한 택배 물품의 관리가 허술해서 네. 택배사에서 수거해 갈 때까지 그냥 매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네. 책임 소재 가리기도 어려워서 보상받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측 실수가 명백하다. 그래서 네. 편의점 측 책임이다. 할 경우에는 점주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일부 악덕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군요. 아, 이런 편의점 택배 보관함 같은 경우는 뭐 상대 쪽에서 그곳을 지정했다라고 내용을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명확히 네. 사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확실하다 싶어서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검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잡힌 상대방을 역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요 수법 중에 신종 사기 수법 중에는 네. 이중으로 사기를 실행해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쪽 사람한테는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물건을 두고 가게 해서 돈을 편취를 하고 네. 상대방한테는 내가 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런 아, 식으로 양쪽으로 이제 사기를 예. 친다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그 사기범하고 처음부터 공모한 경우라면 그 네. 사람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네. 상대방 역시 사기범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라면 사연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상대방 역시 자기도 피해자란 이유로 뭐 사연자가 자기를 고소했으니까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정하고 네. 있으니까 이 경우는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뭐그 해당 대상자에 대해 신고해서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고 네. 그로 인해 역고소를 당한다거나 그런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잡았을 때 아예 모르는 사람일 경우 얘기를 들어봤고요. 사기를 친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이 내가 직접 가면 바로 잡힐 것 같으니까 뭐 아는 친구나 뭐 지인이나 이렇게 좀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 원래 사기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인이다. 그럼 둘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둘이 공모했는지 지인이 네. 전혀 몰랐다고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면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좀 무섭게 얘기를 하자면 네. 네. 뭐 간혹 공항 같은 데서 이것만 들고 비행기 타주세요. 네, 뭐 네,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뭐 지인이더라도요. 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택배로 카드나 통장을 보내라고 해서 그것만 운반해주면 네.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인들도 다 처벌을 받거든요. 아, 그런 게 모르고 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모른다는 부분이나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거의 그런 범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꺼림칙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미필적 고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탁은 들어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처벌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추징까지 나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가벼운 부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누군가가 뭘 옮겨달라, 대신 네. 뭔가를 해달라 네. 요 거래와 네. 관련된 거에는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